제가 법률위원장한테 고발당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동훈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라는 글을 적었는데 바로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저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혜식 대표님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명식 가라앉는 신혜식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보수 유튜버들이 저랑 예명식 하나도 없는데 제가 너무 억울하겠다고 해가지고 저를 다 도와줘서 그렇게 저를 물밀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동훈한테 고발당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앞으로 한동훈을 박살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그런 조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미국이랑 바꿨습니까? 중국이랑 바꿨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진영구 회사 차이나라이프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왜 하필 차이나라이프 있을까? 봤으니까 제가 열심히 검색해 봤습니다. 차이나라이프만 있었던 게 아니고 KNC 글로벌 네트워크. 자, KNC였으면 제 생각에는 K, Korea and China. 그러니까 중국 컨설팅 회사를 한동훈 장이 진영구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추격증이 않습니까? 진영구는요, 민주당에 공천까지 신청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보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박근혜 정권 때 CJ 얼마나 우리 가슴 아프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CJ에다가 KNC 글로벌 네트워크 주식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진영구 중국 컨설팅 회사가 CJ한테 투자를 받았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당신들 무슨 짓을 했는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 반개시판은요 오늘 얘기들 많았는데 원래 한동훈 팬들이요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계속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무슨 짓을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죄는요, 자유우파 진영 보수시키겠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 보수 우파 지키는 그런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